처음 시작할 때 유성 맥케니 교회와 한빛 교회가 통합하여 새 예배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로 프레노 현교회를 찾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저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이프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동일한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중국 교회에 대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이프 교회 모든 가족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로 화목하게 협동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보고 아주 깊이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우리 큰 선교 마인드로 우리 교회를 선대해 주신 중국 교회 여러 지도자들 모습에서 참 감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강 목사님, 항상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오케이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러한 리더십에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려운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때와 장소에 필요한 그 계획을 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으로 전문가신 우리 그 중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 목사님, 우리 속으로 본다면 촌놈 스타일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신데 행동과 신앙적인 결단은 완전히 라이온 킹처럼 우리들을 담대하게 도와주고 또 신앙적으로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그런 저희들 성도 마인드로 우리 교회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많은 그 도움에 봉헌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성도님들. 우리가 프레너 교회 여러 군데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으로서는 알맞은 지역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니 지역에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새 예배처가 항상 생명샘이 흘러 넘치게 하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님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영적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새 성전 헌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